마지막 생각합니다. 대표님, 얼굴 지방 이식은 꼭 2차를 해야 하나요? 반드시 2차를 해야 된다라는 법칙이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 프레시전외과 제 지방이식 스타일상 1차 때 과주입을 하거나 과하게 하지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하는 지방이식으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1차 때는 우선 적정량만 넣어서 부어있을 때 어느 정도가 있든지를 가늠하시라고 약간은 부족하게 넣는 편이고요. 2차 때는 본인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만 채우라고 2차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고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 믿고 수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닥터님, 얼굴 지방 이식은 회복 기간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아, 얼굴 지방 이식 회복 기간. 제일 문제는 붓기죠. 얼굴 지방 이식을 하고서 붓기가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붓기 좀 있습니다. 붓기 때문에 고생하는 수술이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조금 붓기 때문에 약간 힘들어 하실 거예요. 일주일 지나면은 그래도 붓기 많이 빠지는데 직장 생활 하신다 그러면 마스크하고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홍닥터님, 지방 이식 후에 석회화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지방 이식하고 나서 석회화가 생기는 거는 사실 지방 이식을 과주입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글쎄요, 저는 지금 현재 생기지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몇 퍼센트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0%입니다. 홍닥터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볼이나 관자 부위에 지방 이식을 하고 나면 얼굴이 더 커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죠. 얼굴에 무조건 지방을 넣는다고 얼굴이 커지는 거는 아니고 얼굴이 너무 과하게 넣었을 때는 커져요. 그러나 광대가 나오고 볼살이 들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관자부터 스무스하게 라인을 만들어주기만 해줘도 얼굴이 훨씬 더 매끄럽고 자연스럽고 작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절대 지방이식한다고 얼굴이 다 커지는 건 아니랍니다. 홍닥터님, 지방이식을 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면 흡수가 된다고 들었는데 유지기간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제 생각에는 지방이 이식되고 난 뒤에 한 1년쯤 있다 흡수된다는 거는 맞지 않는 말 같아요. 지방세포가 정확하게 얼굴에 이식이 잘 돼서 생착이 되고 나면 그거는 자기 지방이거든요. 살이 찌면 역시나 얼굴 쪽에만 살이 덧칠 수도 있고 살이 빠지거나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똑같이 빠져요. 또 아무리 다 빠진 것 같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오셔가지고 경과 한번 보시면서 옛날 얼굴 한번 사진 보시면 다들 깜짝 놀래곤 합니다. 절대 그냥 흡수되는 건 아니고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5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볼살도 빠질 수 있는 거니까요.